데이터 센터에 GPU 같은 그런 AI 반도체 칩이 있으면은 그게 수천 개, 수만 개가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뭐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다양한 그런 장비들이 다 설치가 될 건데 그참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는 게그 수천, 수만 개의 칩을 다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 이 데이터 센터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원리가 컴퓨팅 그런 능력이 일종의 자원이니까 그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 분배해서 성과를 극대화하는 쪽에 아마 데이터 센터의 운영 방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천 개의 이런 칩을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지 정말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소개할 기업은 이게 이제 2024년도 1월 22일자 기사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다음으로 여러분들 많이 사는 칩 회사는 AMD란 회사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대만계 CEO들이 맡아가지고 회사를 많이 키운 건데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지난 12년간 미국의 AMD란 회사는 주식 가격이 96배 이름 올랐거든요. 삼성전자는 3.7배 올랐단 말이죠.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에 비해 가지고 AMD가 주식 시가총액이 2배보다 조금 더 50%보다 조금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거의 2배 정도 더 회사 규모가 큽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매수 합병 유능한 다른 기업들을 인수해가지고 기업을 키워가는 것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이렇게 회사를 사가지고 계속 회사를 키워가는데 너무너무 익숙한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 이름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 시가총액이 519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2위 이름 칩 회사인 AMD가 335조거든요. 그런데 AMD 같은 회사들은 다른 회사를 사서 키우는 방식이 굉장히 익숙하고 다른 뭐 대부분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런 M&A 같은 거가 별로 흥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335조짜리 회사인데 한 6, 7조를 주고 뭡니까? 회사를 사더라고 얘기해. 이게 오늘 기사입니다. AMD라는 회사가 자사가 판매하는 GPU하고 CPU의 제품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독일의 JT 시스템이라는 그런 회사를 49억 달러 한 6조 정도에 인수한 것이 오늘 이 기사가 떴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6조짜리 다른 회사를 산다. 물론 뭐 제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겠지만 삼성전자는 참 보수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AMD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6조짜리 회사를 사는 겁니다. 자사의 제품을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기사를 읽어보니까 일단 6조짜리 회사를 그냥 사는 것도 놀랍지만 자사의 이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들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회사를 사가지고 그것을 더해가지고 더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거죠. 보시면은 서버 제조업체인 JT 시스템을 49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조달했냐. 갖고 있던 내부 유보를 현금을 75%를 주고 75%는 현금을 하고 나머지 25%는 주식을 더 발행해 가지고 기업을 산 겁니다. 기업이 이렇게 이런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니까 주가가 오늘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올랐단 말이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참 이런 게 드문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제가 기사를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AMD란 회사가 인수한 JT 시스템이란 것이 뭐 하는 회사인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알겠지만 기술적으로 뭐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간단하네요. 예. 수천 개의 칩을 연결해서 AI 컴퓨팅 성능을 올리는 그런 노하우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네요. 그게 AMD가 칩을 판매하는데 그 칩을 연결해가지고 컴퓨팅
컴퓨팅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해서 성과를 최대로 올리는 그런 노하우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거죠. 물론 AMD란 회사도 칩도 팔지만 또 소프트웨어도 갖고 있으나 그 칩을 연결한 기술도 갖고 있는데 결국 비즈니스라는 게 시간 싸움이니까 그냥 JT 시스템을 보니까 49억 달러 6조짜리 그냥 사버린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센터가 수천 수만 개의 이런 칩들이 연결되어 돌아가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술일 거라고요. 그래서 AMD는 JT 시스템을 인수함으로써 대규모 AI 그래픽 처리 장치를 제공하는 역량을 강화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AMD 제품을 써주니까 AI 반도체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클라우딩 컴퓨팅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자고 한다. 딱 회사의 목표가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JT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칩을 연결해 가지고 컴퓨팅 여러분들 능력을 극대화하는 노하우도 있지만 또 다른 사업은 서버를 제조하는 미국의 마이크로 시스템인가 델 컴퓨터처럼 서버를 제조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거는 팔겠다는 겁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은 팔아버리고 서버 제조 부분은 앞으로 정상화되면 매각하고 우리는 칩을 연결한 부분만 갖고 있겠다. 그럼 이제 이거를 매각하게 되면은 돈을 회수할 수가 있겠죠. 그게 본인들이 잘하는 부분만 하겠다는 겁니다. 리사 수는 AMD의 여러분들 CEO는 AI 시스템이 회사의 최우선 전략적 우선순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공세적으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회사들은 그런 게 좀 없으니까 주가가 여러분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한 4% 5% 정도 뛰지 않습니까? AMD는 주가가 거의 안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200불대에서 얼마 전에 이런 120불까지 내려가가 지금 올라 있는데 메이커 가운데 2위 업체죠. CEO가 유능하고 보니까 보시면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장비 간의 고속 데이터 전송이 필요하고 그래서 칩을 연결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삼성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게 되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